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인으로 입단한 박진성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곳이었고 꿈이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믿고 불러주신 군함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주용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제가 이번 시즌보다 더 나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1대1 수비나 근성 면에서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전북현대라는 팀을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유소년 때부터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잘 나타나서 너무 기쁜데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팀에 필요한 선수가 꼭 되고 싶고 진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유스 시절부터 진짜 볼보이나 관전 같은 걸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너무 팬들께서 너무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간접적으로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관심과 사랑을 저희 신인들에게도 좀 주신다면은 저희가 데뷔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긴장된다. 안녕하세요. 영생구에서 이번에 전북현대로 입단하게 된 노윤상입니다. 초등학교 때 축구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중학교, 고등학교 지나면서 전북현대라는 팀에 꼭 들어오고 싶었고 근데 그 꿈을 이뤄서 그동안 저 도와주신 코치님, 감독님,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일단 저를 불러주신 구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. 자신 있는 건 센터백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센터백을 해왔고 스트라이커는 좀 팀이 불리한 상황이나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한 막판에 한 10분씩 뛰어가지고 아직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센터백이 더 자신 있습니다. 제가 노력해서 김민재 선수처럼 따라잡을 수 있게 제가 노력해서 팀에 꼭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못 보시고 그러셨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경기장에서 제가 데뷔를 꼭 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전북현대 신인 선수 이지훈입니다. 일단 K리그 최고의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일단 저를 6년 동안 키워주신 전북현대 구단과 일단 저를 여기까지 올수 있게 지도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준 고등학교 감독님, 안대현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한겨원 선수와 이성윤 선수가 있는데 성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같이 생활해봤지만 정말 빠르고 1대1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고 한기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뒷공간 침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원래 좀 자신 없는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안대현 감독님께서 항상 내가 최고다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넣어주셨기 때문에 감독님 덕분에 많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난할수 있다! 파이팅! 일단 제가 신인 선수로 아직 알려진 않았지만 형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꼭 경기장에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진짜.